네, 안녕하십니까. JB 가든스타의 나무아빠 김정호입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며칠이죠? 오늘 18일입니다.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줄 소개할 식물은 아프로디테입니다. 이렇게 자주 꽃받침이죠? 네, 그렇습니다. 꽃이 엄청 큽니다. 이 빅플라워라고 나와 있죠, 자주 꽃받침은. 네, 그렇습니다. 목련처럼 꽃이 크는데 꽃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요게 품종이 뭐뭐뭐 있죠? 지금 하틀리지 와인 하고요. 하틀리지 와인 또. 그리고 비너스가 있습니다. 비너스. 비너스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로마 신화의 뭐 여신 중에 한 명이죠. 아, 그런가요? 네. 지금 그 옆에 또 뭐가 있냐면, 산수국 계열 중에 데어데블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천을 쳐놨습니다. 천을 쳐놔서 그늘이 지면 햇볕이 못 들어가니까 그 색깔이 검정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검정색 잎이 안 나오죠. 그리고 저거 한번 볼게요. 이강민 사원이 들고 온 이 아프로디테 PW 거. 꽃이 진짜 크네요. 네, 진짜 빅플라워죠. 그 나무의 크기는 보통 폭이 1.5에서 2m 정도 자라는 이런 식물인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 정원에 심어 놓으면 아주 좋을 거로 생각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거 자주 바꾸침이 이름들이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름을 뜬 걸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때 사랑의 욕망이었나요? 그때. 사랑의 욕망. 야, 별걸 다 알고 계시네요. 지금 요거 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돌아왔었는데 이 지금 데어데블은 산수국이 진짜 이쁩니다. 잎이 검정색이에요. 햇빛을 보면 검정색인데 저희가 천막을 쳐놨기 때문에 검정색이 나오지 않죠. 네. 그러면서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데어데블을 산수국 계열 한번 요것도 한번 찍어볼까요? 이게 산수국 계열인데 산도에 의해서 색깔이 조금 바뀐다고 들었어요. 산도를 넣으면 좀 뭐 그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보라색 그리고 빨간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렇게 하나씩 올려놓는데 이 천을 쳐놓은 이유가 요즘에 물주기가 바빠서 이렇게 천원을 쳐놓으니까 그늘이 져서 물을 좀 덜 줄 수가 있죠. 이쪽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칼라수국 하면 잎이 이쁜 칼라수국, 겨울철 단풍이 진짜 좋습니다. 이 진짜 좋은 매직 필로우, 이 산수국 계열인데 이 식물도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잎이 칼라가 단풍나무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좋은 식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단풍이 드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물살이, 외성 물살이죠. 물살이 벨라 에플 벨라 비앙카. 이것도 지금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기자기하고 크고 있죠.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 하나 꽃 핀 게 있네요. 아직 꽃이 어려서 이렇게 아기라 이렇게 작은데 이제 앞으로 더 이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꽃이 꽉 차겠죠. 네, 꽃이 꽉 찹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여기 한번 가볼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썸머 초콜릿. 네, 자기 나무죠. 짜기 나무죠. 이 짜기 나무는 햇빛을 보면 잎이 검정색으로 나옵니다. 초콜릿 색깔로 나오는데 이거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겁니까? 짜기 나무가 이게 부부의 나무예요. 사랑하는 여인들과 함께 식재를 해 놓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반 짜기 나무들은 꽃만 빨갛지만 이거는 잎도 홍단풍처럼 빨간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일락을 한번 보죠. 라일락 핑커벨. 아우, 색깔이 너무 이쁩니다. 네, 아직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꽃이 진짜 이쁘죠. 이 틴커벨 라일락도 상당히 좋은 라일락입니다. 이거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약간 미스김 라일락 그런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지금이 딱 라일락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네, 우리가 지금 이쪽에 한번 가볼까요? 또 밭에서, 우리 밭에 농장에 갖다 놓은 게 있는데, 그라스들 칼라그라스들 지금 이제 잘라내고 새싹이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토치 상당히 이쁘지 않아요? 벌써 이게 토치가 성장력이 네. 좋네요. 루비큐트는 잎이 칼라가 드는 건데 지금 이것도 신초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렝게티도 빠지기 시작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그 봄뿐만 아니라 여름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죠. 저쪽으로 수족 진열해놓은 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으름들도 조금 있는데 중요한 건 이쪽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이쪽으로 수국, 목수국 계열들 전국 최대의 수종을 갖고 있는 우리 JB가스테타 대림묘목농원에 오시면 이렇게 진열이 다 되어 있죠. 네. 지금 목수국이 저 혼자 장고에서 얼려놨다가
판매되는 대로 이렇게 세팅을 하기 때문에 싹이 많이 나온 거 있고 싹이 덜 나온 거 있어. 이런 건 싹이 안 나와 있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미리 인기가 좋아서 다 팔렸기 때문에 다시 또 갖다 놨습니다. 한 열흘 정도 아니면 싹이 다 튀어나옵니다. 여기 오셨는데 어떤 거는 싹이 나왔고 어떤 거는 싹이 안 나왔다 해서 이거 안 좋은 거니 좋은 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온 저장고에 얼려놨다가 늦게 빼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왜냐면 싹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많이 커버리면 식재하시는 분들이 식재하기가 안 좋죠.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월요일이죠. 그리고 저희가 버터플라이 뭐죠? 부틀레아를 네. 제가 오늘 유튜브를 찍으러 갈 겁니다. 한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유튜브가 올라가기 시작할 건데 판매는 여름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버터플라이 뭐 예고편으로 한번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버터플라이 향기 좋죠. 색깔 여러 가지죠. 외성이죠. 꽃대 이루스죠. 봄부터 가을까지 풀로 볼 수 있는 이런 식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한평하면 나비 축제를 하죠. 나비들이 많이 좋아하는 꽃이기 때문에 버터플라이를 심어놓으면 아이들의 동심을 살릴 수 있는 나비들이 많이 모여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로켓스타 인디고도 PW 것도 한번 올렸었잖아요. 네. 거기에 한번 그 인터넷을 보고 또 오신 분들이 대단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버터플라이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또 이렇게 블라이스 이쁘네요. 아이고 너무 은청색이 정말로 네. 은은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이비건스타의 나무아빠 김정모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이비건스타는 뭐고 대림묘목농원은 뭐냐. 똑같습니다. 대림묘목농원의 체인점이 제이비건스타입니다. 앞으로 세계화를 만들기 위해서 대림묘목농원 제이비건스타 두 개의 브랜드를 갑니다. 우리가 보면 현대자동차 하면 뭐가 있죠? 뭐 현대면 이제 제네시스가 제네시스 있죠? 이렇게 라인 나오죠? 네. 예, 벤츠가도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벤츠 같은데도 일반 벤츠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벤츠는 전 잘 모르겠네요. 벤틀리도 아니 그게 아니라 거시기도 있죠. 네. 뭐야 마흐마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나눠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영상 끝나기 전에 제가 신기한 게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지금 원래 칼라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 칼라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신품종이에요. 네. 국수나무인데 매직볼이라고 동그랗게 크면서 칼라가 들어가는 이런 국수나무인데 옛날부터 국수를 만들어서 국수나무인가요? 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비건스타 대림묘목 나무아빠 김정범이었습니다. 제이비건스타 해피트리 이경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